지난 9월 22일 주일 2024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역으로 쾌청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침 16도에서 출발해 낮에 27도까지 여름부터 계속된 찜통더위가 임직을 준비하는 전날인 토요일부터 갑자기 시원해져 임직 예배 당일에는 시원한 날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받는 이들이 새롭게 세워진 행복한 날. 임직자 취임 및 성도들과 참석한 내빈들이 한마음으로 임직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귀한 직분을 받는 여러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첫째로 착한 행실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으로 답하여. 이날 새롭게 취임하시는 임직자들은 총 125명으로 5명의 시무장로와 인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안수함으로 장로직을 허락하노라. 서약하겠습니다. 95명의 시무권사, 24명의 명예권사, 1명의 협동권사가 새롭게 취임 및 추대되었습니다. 임직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 WCDN 회장 최윤석 장로의 축사 후 잘 느끼실 것입니다. 임직자를 대표해 송희희 장로의 답사가 이어졌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아멘. 전하영 집사와 심찬미 자매의 은혜로운 축가로 복된 날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직자 모두 소금과 빛의 열매를 맺는 영적 장수로 나오시길 기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칼리니그라드 교회 집회 및 목회자 모임을 위한 선교 출장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오랜 경유를 거쳐 도착한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답게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출장지인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에서 떨어져
섬처럼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18세기 계몽주의 비판 철학으로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칼리닌그라드에는 러시아 만민교단의 교회가 10여 개가 있는데요. 금번 출장 중에는 그중 두 곳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알렉산드르 아사노프 목사가 담임하는 크리스찬 센터 교회에서 러시아 만민교단에 속한 칼리닌그라드 지역 목회자 모임을 가졌는데요. 서로의 사역 내용을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당회장님의 취임식과 충만했던 수련회 소식 등 본교회의 소식을 전하니 행복해하며 변함없이 충만하게 달려가는 만민의 사역에 함께함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이순 목사님 그리고 일꾼 여러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 사랑의 안부 전합니다. 손영락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20여 명이 모인 칼리닌그라드 지역 목회자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사역을 공유하며 기도하며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모임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교회 귀한 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소식을 듣긴 했지만 오늘 손영락 장로님이 만민교회가 어떻게 연단의 시기를 지내해 왔는지와 이재록 박사님에 대한 소식, 이수진 목사님의 임 목사 취임 소식, 그리고 충만했던 수련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만민과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희 러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만민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결의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날인 주일에는 알렉산드르 사마노프 총회장이 담임하는 믿음과 생명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마침 창립 3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인 사마노프 총회장은 러시아 만민교단 소속으로 칼리닌그라드 지역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연합회 대표 총회장이며 2003 러시아 연합대성의 준비위원으로 성회 당시 대표 기도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손영락 장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 특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러시아 성인은 이재룡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과 아름답고 다양한 공연,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또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영광을 돌린 큰 성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기도하는 만민의 사역에 놀랐고 저희와 러시아를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결의 복음이라는 귀한 영적 유산을 잘 발전시켜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목회자 모임이 있었던 크리스찬 센터 교회로 이동을 했는데요. 손영락 장로의 은혜로운 특송 후 페름에서 사역하는 발레리 드레노긴 총회장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본교회 방문에 은혜 받은 내용과 매일 밤 진행되는 다니엘 철야에 대해 말씀하시며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이곳 칼리닌그라드 크리스찬 센터 교회에서 손영락 장로와 함께 은혜로운 집회를 마쳤습니다.
손영락 장로의 귀한 말씀과 감동적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손영락 장로 그리고 서승원 선교사가 함께하는 러시아어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 영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저희 교회 SNS 연결망과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영상과 음질, 아름다운 자연 배경이 인상적이었고 거기에 잘 만들어진 음악과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오늘 손영락 장로의 찬양을 들으며 그 영상이 떠올라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러시아어를 익혀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주신 당회장님의 사랑과 은신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장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WCDN 의사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결같이 본교회 방문했을 때의 충만했던 기억들을 전하며 WCDN 컨퍼런스를 통한 귀한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만민교회에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기도고사 모임을 만든 사역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WCDN 사역이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따뜻한 악수와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만민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도 만민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 나아갈 러시아 선교 사역을 기대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0월 6일 본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이 양재동 더 K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남선교회 예배 장소엔 언제나처럼 찬양 소리가 은혜롭게 울려 퍼집니다. 만민 학예 수련회 이후 더욱 은혜로 충만한 요즘, 단에서 흘러나오는 송이꼴 같은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듣고 있는 정종렬 집사. 이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임 중에도 간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데요. 좋아져가지고 혼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어깨도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간증도 하면서 우리 원장님과 또 당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저희들 더욱더 사랑하되는 그런 우리 복된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관 회원들을 더욱 하나가 되게 한 정종렬 집사의 간증은 어떤 간증일까요? 만민 학예 수련회 은사 집회를 통해 응답받고 치료받은 정종렬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3-2 선교회 1기관 그리고 3대대 이식교구 나이는 75세 정종렬 집사입니다. 2007년 6월 달에 소개로 만민중앙교회를 왔어요. 대회 때 오르니까 그때 나는 당회장님인가도 모르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이 제 안에 와 닿더라고요. 벌써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다음 주에 내가 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 말씀인가 보다. 이제 그때서 깨우쳤어요. 이제는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등록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등록을 하고 이제 열심히 주마다 대회 때만 나왔어요. 이제는 내가 이 국회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자 결심을 갖게 됐어요.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술은 못 끊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세례를 또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제 세례를 못 받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저는 이제 술을 다 끊고, 또 우리 만민신문 노상에서 또 전달할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드디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집에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사활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아침 출근을 나갑니다. 거의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이 더 이 성숙해졌고 열심히 이 믿음 생활에 전념을 하면서 이 기관에 기관장도 맡게 되고 또 조장도 맡게 되고 주일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서 성령충만 기도에 가질 때 제가 이제 이 찬송가 낭독을 해주면 또 찬송가를 계속 부르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최선 다해 감당했기에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오던 중 신앙에 큰 깨우침을 얻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 11월 달이에요. 바쁘게 걸어가는 중에 이 보도블록이 약간 올라와서 근데 그건 잘 안 보이고 걸어가잖아요. 그게 걸려서 넘어지면서 부딪혔어요. 그나저나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아팠어요. 아파서 못 견뎌서 좀 일찍 퇴근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아 이거 그냥 넘어졌으니까 부딪혀서 좀 부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주사 맞고 약 3일 그 약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주사 맞고 약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거 아니고 계속 더 아픈 거예요. 잠자다가 어떻게 잠꼬대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일어나요. 아프니까 딱 혼자 주물고 그런 중에 또 한 얘기가 누가 침을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침 잘 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또 가서 한 2주 정도 침 맞고 그거 그래도 더 아픈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아프면서 용 팔을 움직이는데 더 힘이 들어요. 더 안 돌아가. 이거 더 못 올려. 아, 그래서 아니다. 이거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MR을 딱 찍었습니다. 찍고 판독하는데 인대가 파열이라고 하면서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그냥 주사를 맞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수술 안 하고 주사 맞아갖고 치료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3회를 맞았어요. 3회를 맞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고달프고 또 뭐 바스 같은 것도 붙이나 헐까지요. 막 하다가 6월 11일 정도에 대림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다시 MR을 놓고 이제 판독을 하잖아요. 그 결과 봉합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수술받은 기간이 얼마 정도? 한 5, 6개월 걸린대요. 받고 치료 기간이. 수술한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하고 집에 왔는데 아침 기도 중에 수련회가 딱 머리에서 스치는 거예요. 7월달 우리 수련회가 있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 부족했구나.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건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딱 스치면서 아니다. 이제 나는 치료 받을 수 있어. 아버지 앞에 하면서 아버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저는 아버지 앞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이제야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 수술 받아야 되겠다. 한 그때 깨우치고 가서 수술 날짜를 안 잡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수련회까지 저는 노력을 했죠, 이제.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근데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기분도 좋고. 이제 도착 예배를 원장님이 드리잖아요. 말씀을 준 거고. 그래서 이제 도착 예배 말씀을 듣고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머리에 하는 바람이 스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뚜뚜뚜 불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더니 어깨에서 머문 거예요. 이 불이. 그러면서 안식으로 져요. 그날 내 맴도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불이 뜨거우면은 덥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불이 맴돌고 있는 중에 손을 움직이니까 손이 자유자재예요.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안 아파요. 원래도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아버지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저녁에 이제 당회장님 말씀 듣고 고민이나 문제 앞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때 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치료받았구나. 그래서 신나게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정종렬 입사님 인대 파열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마음대로 못 움직였어요. 환자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머리 위에서 서늘하더만 후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팔이 가벼워지면서 돌리면서 할렐루야. 네, 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서 지금은 이 가볍고 부드럽고 힘이 또 주어지고 그러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팔보다 이팔이 더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이제는 이제 뭐 마음대로 그냥 하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순간에 왼쪽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고 잘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회장님 바라보면은 기뻐요. 진짜 지금 당회장님 정말 사랑해요. 왜 그러냐? 단일 철학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마음 안에 품고 기도를 쭉 끝날 때까지 해주시잖아요. 그 사랑, 그 기쁨. 저렇게 당회장님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나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원료 목사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지금 당회장님이 이제 제 이 도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계 선교하고 지협력계를 활성화시키면 원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끌어주셨잖아요. 단일철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이 생기고 더 기도가 생기고 더 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신 것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원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당회장님 또 원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당회장님을 사랑하고 원장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노력하고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오랜 신앙인으로서 무엇이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닥친 위기 앞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함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순간 치료와 응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 지금 믿음으로 맡기시고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